의료 파업 사태가 점차 확산되며 일부 동네 병원까지 휴진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 자녀를 키우며 자주 병원을 찾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런데 단 한 지역만이 대부분의 병원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경기도 동탄이었는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와 같은 글을 올린 A씨는 여기는 휴진을 선언한 병원이 없다며 맘카페의 영향이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알고 보니 동탄 맘카페 회원들이 힘을 합쳐 병원마다 전화를 걸어서 휴진 참여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확인에 들어갔던 건데요. 지역에서 장사하기란 엄마들의 입김이 센 법이죠. 아이를 키운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자 결국 병원들은 휴진하지 않겠다고 알린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병원 휴진했다가 동네 카페에 저격글 올라오니까 바로 영업하더라며 일부 병원들이 환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결국 휴진하지 않았다는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동탄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페에도 어느 개원이가 참여하는지 지켜보려고 한다며 이런 병원을 공유해서 동탄에서 장사 못하게 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실제로 의료계 안팎에선 맘카페가 동네 병원에 저조한 휴진 참여에 일조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개원이는 어쩔 수 없이 동네 병원 의사들은 맘카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식당과 마찬가지로 서비스가 별로라면 좌표를 찍어 쉽게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며 불매운동에 대한 걱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실제 의료계 18일 총파업은 참여율이 저조해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의료기관 36,059곳 중 14.9%가 휴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2020년 8월 14일 의료파업 당시 집단 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맘카페 등에 쓴 글이 결국은 한 병원을 폐원하게 할 수 있고 이는 지역사회에서 병원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자제를 호소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